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지? 저요? 내가 진짜 마음 열어서 여는 사람들 말고 네. 그냥 평균적으로 사회생활 했을 때 애로사항이 좀 많다라 그래. 맞아요. 왜? 언니를 앉자마자 이렇게 보면 네. 언니가 좀 우울증이 있다. 네. 속에. 그냥 누가 나한테 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별소리 아니야. 남들이 네. 보기에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갑자기 욱하고 갑자기 울분이 막 토해져. 우리 언니 가슴에 짜증도 네. 많고 억압돼서 자랐는지.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는데 언니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술 때문에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때마침 하고 이제 근데도 이제 그때도 계속 이제 집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친정집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이제 언니가 호전되지가 않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애들 보는 앞에서도 많이 싸우고 이 집도 오늘은 뭐 오는 집마다 다 신이야. 어? 이 집도 신의 풍파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애들 아빠한테 보냈다가 자기 키운다고 해서 보냈는데 시골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시댁 시골 쪽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제 데리고 왔어. 5개월 만에 애기가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언니. 네. 언니가 데리고 있어도 망가지고 남편한테 보내도 망가지고 어떡하면 좋을까? 애기들을 생각하면 애기들이 짠하다. 아니 무슨 골프공이야? 뭐 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당연하죠. 제가 죽더라도 제가 품고 제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도 큰애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몇 살이야 애기가? 지금 10살이에요 큰애가. 얘 마음 엄청 여리네요. 네 맞아요. 얘 언니도 마음 여려. 그래서 그거 어릴 때부터 방어하려고 되게 강한 척하면서 살았던 언니인데 언니보다 어떻게 보면 5배로 이게 더 심한 친구야. 얘 감수성도 너무 맞아요. 너무 예민하고 얘야말로 내가 애기한테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애기한테 이런 말 솔직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도 영이 되게 맑아. 맞아요. 너무 맑아. 그리고 애 어른이야. 맞아요. 왜 엄마를 너무 위하는 것도 있고 엄마 때문에 지 감정 표현 못하고 사는 맞아요. 친구야. 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우리 애기 얘 지금이야 어리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애써서 밝은 척하고 하지 얘도 성격적으로 한 2, 3년만 있어봐 엄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애기가 돌변해갖고 이게 속 안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하면은 자지러지는 애들 있죠. 그래서 지금 애기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많이 좋아진 게 처음에 엄청 짜증내고 엄청 화만 내고 맞아.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받고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2, 3년 지나면 사춘기가 올 때가 된단 말이야. 지금도 힘들었네. 얘가 이제 자지러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언니가 그때 진짜 많이 힘들고 맨날 울지도 몰라. 지금도 그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겪은 거는 얘가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는 이게 골마 터졌을 때야. 그럼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아 그래 우리 엄마가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우니까 왜 내가 중간에서 잘못하면 싸우니까 어른들이 자꾸 싸우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눌러버린 거지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2, 3년 후야. 언니 얘 진짜 많이 빌어줘야 돼. 진짜. 왜 인간의 마음도 너무 여리게 태어났지만 얘가 영이 맑다는 소리가 이쪽 조상이라든가 신에서도 많이 건들 수 있는 몸이야.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휙 쓰러지고 저쪽에서 불면 휙 쓰러질 수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빌어줬어야 돼. 그리고 얘는 어렸을 때 많이 고비를 넘겼어야 돼. 많이 아프거나 큰일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걸로 좀 액땜 아닌 액땜을 좀 한 걸로 보여. 그래서 지가 가슴앓이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언니가 지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나 솔직히 어떻게 어린 자손 냅두고 편하게 바깥일을 보겠으며 돈을 벌겠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독해져야 돼. 우리 언니가 지금 기복이 너무 세. 언니조차도 솔직히 애기 케어하는 것도 맞지만 언니도 예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애기한테 안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언니도 한 번 내 울분이 터지면 본의 아니게 아이들한테도 그 모습을 보여.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언니가 키워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키워도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점 집을 제가 이제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애들을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치아 안 좋으셔요? 네. 아버지가 순간에 아버지 얘기하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였는지 알아?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틀니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화계통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맞아요. 몸이 성하지가 않은데 언니 애 안 봐주면은 언니가 바깥 생활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힘든데 맞아. 좀 봐주시고 있는 경기야. 아버지 연세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지럼증도 많이 심하시대요. 왜? 일단 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영양분 흡수가 덜 돼. 그리고 맛도 없대. 뭘 먹어도 맛있게 드시지 못해요. 위암 수술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지러워서 쓰러질 일이 있어. 이게 언니네 추석 지나고 잘 아버지 보살피세요. 언니도. 우리 아버지 못 드시면 차라리 영양분 있는 두유라든가 이런 거라도 사다 놓고 아버지 식사 못 하시면 이거라도 드셔. 해서 기력 회복해 주셔야지 지금 기력이 많이 딸리신데. 맞아요. 그리고 언니네 집안 자체가 1, 2년 사이에 상이 한번 나셔야 돼. 근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조금 위험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돌아가실 거예요라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어른들 중에서 조심히 계셔야 된다는 분이 두세 분이 계셔. 언니네 직계 포함, 사촌 포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몸이 조금 힘드시고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 건강 돌보시래요. 그렇지 않으면 상문이 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 언니가 진짜 너무 많은 짐을 떠안았다. 내가 아까 언니를 딱 보는데 내가 가슴이 좀 쓰렸어. 왜? 그냥 나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나도 내 식구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있거든. 애기 혼자 키우면서. 근데 이게 보통 여자의 정신력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저게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라 그래봐. 그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지. 안 그래요? 이 여자이기를 포기해야 돼. 내가 내 꼭 꾸밀 데가 어딨어 지금. 나도 우리 애기 조금 크니까 꾸미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내 옷도 하나 못 사 입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너무 극히 언니를 공감해. 근데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언니야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집까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언니한테 용기밖에 못 주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집안에 어쨌든 아버지도 걱정이지만 내 형제도 걱정이야. 근데 내 형제가 순간에 병이 나을 것 같진 않아. 이게 마음의 병도 있고요. 신병도 있고요. 인간의 병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으로 상처받은 것도 있다고. 맞아요. 그 배신을 당했나 외면을 당했나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한 게 알코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손도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희생타다. 이 집 식구들은 다 마음이 이렇게 열에 빠졌어. 그래도 우리 언니는 진짜 내 자손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사는 거지. 내 자손 없었으면 똑같이 됐어. 나도 그랬어 언니. 나도 내 자손 내가 키우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엄청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 자손나비 내가 어쨌든 엄마라는 그 면목 하에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왜?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솔직히 있거든. 가정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내 식구들 내 새끼 못 챙기면서 흥청망청 사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언니 진짜 내가 제일 가슴 저리고 내가 너무 힘이 되는 말이 언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애썼어. 언니 진짜 잘 산 거야.
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너무 저려. 진짜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너무 행복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언니 오늘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다. 왜 언니 열심히 잘 살았고 되게 노력 많이 하셨고 언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그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지금 크게 변화를 언니가 줘봤자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직장에 이동을 해서 언니가 뭐 더 나아질 게 있겠나,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서 뭐 좋아질 게 있겠나, 하다못해 언니한테 뭐 언니 굿해 그럼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나는 안 나와. 그냥 언니가 어느 정도 3, 4년 정도는 지금 큰 변화는 없으실 거야. 지금 사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내 아버지 안 아프시고 내 자손들 그냥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다 건강하고 우리 언니야도 뭐 증상이 100% 호전되지 못하지만 언니야랑 트러블 없이 그냥 그것만 가셔도 네. 우리 언니 속 시원할 맞아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좋아요. 요즘에 아버지가 좀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언니야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우리 자손 같이 돌봐주는데 보태주기만 해도 네, 내가 맞아요. 속이라도 편할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좋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언니한테 돈 벌어오라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어? 우리 언니 진짜 너무 불쌍하다.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짓 안 해보지 않으면 힘든 몰라. 우리 언니 어디 가서 부러. 그러니까 언니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조금이라도 하면 막 여기서 막 끌어버려. 갑자기 욱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무 누르고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번에 직장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은 옮기지 마세요 언니. 이게 만약에 네. 내가 좋은 진급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기회가 있지 않고서야 네. 언니가 임시방편으로 나 그냥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라고 옮겨봤자 똑같으실 거야. 옮겨놓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동수 끼려면 내년에 2-3월에 깨셔요. 그런 이유 아니면 뭐 내가 스카웃 됐어요. 여기에서 좀 월급 더 준대요. 아니면 뭐 한 단계 더 올라간대요 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가셔도 언니 마음이 편안하진 않을 거야. 왜? 내가 그냥 내 사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좀 만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언니 네. 그냥 이쁘게 연애만 해요. 아, 네. 그 사람도 아기가 있는 사람이라 애 키우는 아빠라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몇 살이에요? 73년생이요. 73년생? 이 사람도 만약에 내 여자를 드리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우리 언니와도 3년이라는 시간, 언니 혼자만 봐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서 예쁘게 아직까지는 언니네 아이들이나 저쪽 아이들이나 만약에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생긴다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그 아이들인 것 같기 때문에 섣불리 너무 이렇게 합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가시다 보면 한 3년? 짧으면 2년 반? 그 상간에 두 분이서 합칠 일이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야. 아니, 둘 다 합칠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만나. 그럼 그 이건 좀 예쁘게만 만나. 근데 그래도 신성은 착하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언니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포옹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여자가 좀 아니한 행동을 한다라든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든가 그런 행동 모습에 그런 것만 안 보이면 이분한테 언니가 탈 잡힐 일은 없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와서 이제 들었는데 뭐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 애들 아빠가 또 다시 뭐 돌아올 수. 언니 절대 네. 돌아온다 한들 받아주면 안 돼.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 지금. 혹시 저 결사 안 돼. 갈 생각은 없거든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러면 언니한테 짐 하나 더 얹어지는 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인연들도 좋게만 만나셔. 언니가 그래도 한 번씩은 웃어주면서 내 마음, 무거운 마음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래. 그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막 다들 그러더라고. 이뻐졌다고. 언니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게 맞나 봐. 우리 손님들 보면 언니 같은 분들도 되게 많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나한테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분 되게 많거든. 근데 남자친구 생기면 막 사람들이 달라져서 와. 언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연애하지? 이러는데 이래. 그러니까 언니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편안하게 그렇게 만나시면 우리 언니도 힘든 면도 있지만 또 괜찮은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직장도 그냥 지금처럼 다니는 게 크게 변동 확 엄청 좋은 직장 아니면 변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오히려 더 좋은 직장 나타날 거야. 집도 괜찮아지겠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시면 그쵸. 네.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